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예,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뭐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언적으로 이번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임금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선택하셨고 복음 증거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복음 속에 부르셨고 복음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직접적이든 감정적이든 간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하다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모태로부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두 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확실히 믿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부모님이 두 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선택받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토탈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명으로부터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 위해서 세 가지 여정을 갑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행복한 여정입니다. 저는 전에는 순례자의 길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로 생각한 시절로 함축한다면 저는 외로운 시절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행복한 여정이라 나그네지만 본향을 사모하지만 하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 속에 전도의 여정성에 불렸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이 환경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 여정을 계속 가야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행복으로 가야 되고 정복자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가난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부터
정복하고 승리하고 여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번성하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복자입니다.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단의 앞에서는 약육강식으로 강자를 결박해야 되겠죠. 남은 자의 길을 다시 말하면 증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과거가 치유가 되어지고 오늘이 응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 문제라.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청년, 대학 또 어른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는 걸어가는 과정 속에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청년의 때, 또 중고등 학생 때, 대학생 때 이 문제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문제와 위기와 절망과 영적 슬럼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삼전무후무와 삼시대의 응답입니다. 삼전무후무와 삼시대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다시 못 올 인생을 삼전무후무한 삼시대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삼전무가 뭡니까? 나, 교회, 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청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무능이에요. 절대 무능, 절대 가능, 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난, 불가능한 존재라. 그런데 분명히 삼전무란 말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남문자의 길을 가는 동안 나, 교회, 업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렘넌트, 그리고 중직자. 오늘 우리 어느 지역에 제가 미션을 갔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지역장님 편하니까 흉보는 게 아닙니다. 포럼을 쭉 했어. 지역장들이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지역장들이 뭐 하냐, 막 했는데, 포럼 했는데,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헌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나 그분 너무 사랑하는데, 포럼을 했더니, 보통 대통령이든 특별히 대통령이 회의 순방할 때에 그 의제들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관들이 의제를 그 나라와 대표하고 의제를 결정해가지고 대통령은 그냥 사인만 하는 겁니다. 대교구장이 물론 방향도 정해야 되고 메시지도 주고 사역을 이끌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장들, 전사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대교구장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역장 역할을 했더니 이제 포럼하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고요?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청년이고 우리 아들 해서 주여 잘하고 있다.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는 영적인 힘을 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산업에 응답받아서 237 살리도록,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삼전무후무와 3시대의 응답 속에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393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에 성부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한 시대에
복음 전하도록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는 과정 속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갈등 생깁니다. 위기 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옵니다. 올 수 있어요. 오면 안 되겠지만 와요.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삼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고 삼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한 것처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고 전해 성경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나 중심, 물심 중심, 성공 중심에 살았다고요?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 선지자 450명. 이 바알 선지자는 이세벨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세벨이 키우는 자들이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850명과 싸워가지고 승리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용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는 우리 같은 똑같은 성정인데 비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렸대요. 저하고 여러분 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비 올 것 같은데 엘리야는 딱 그냥 그걸 3년 6개월 동안 막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용건이 대단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엘리야한테 딱 걸리면 그냥 바로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손수건 탁 던지면 막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세벨의 근데 왜 남자가 쪼절하게 곧 왕이 그냥 한 나라의 남편이 그냥 뭐 한 가장의 그냥 뭐 평범한 직장인의 남편이면 이해가 가는데 한 나라의 왕이 쪼절하게 여자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하는 게 왜 고자질합니까? 그 왕이 매주 고자질해가지고 엘리야가 450명 당신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 다 죽였다. 물론 백성도 죽였지만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우리 쪽팔린 엄청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그 왜 이거 안 해도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열받아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엘리야에게 왔잖아요. 아니 한 명도 그런데 850명이 이긴 엘리야인데 그렇게 멘탈이 강한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 말 이제 생명을 취하겠다는 그 말 한 마디 듣고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도망갔어요. 로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열정이 멘탈이 승부사였던 믿음이 강했던 엘리야에게 그 여자도 여자지만 사실은 보통의 상관이 아니죠. 죽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안 흔들린 사람이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장 생명에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길 때도 문제가 오잖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너 따라와봐. 따라갔어요. 산 위에 딱 세웠어.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너 봐봐.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게 해가지고 산을 가르고 야 겁나네 진짜 산을 가르고 바위가 갈라져요. 근데 야 여기에 내가 임재하는 거 봐라. 아 임재하시네. 하나님 안 나타나시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거기 하나님 안 나타나시네. 그리고 또 하나
불이 내리는데도 하나님 안 나타나셔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 한 것처럼 세미한 음성이 언제 들리는가 이 부분들을 보는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이제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 틀린 건 아닌데요. 정상적인데 엘리야가 잘 나갈 때 850명을 물리칠 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중요한 기도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할 때 잘 나갈 때 완전히 잘할 때 100%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 바람 가운데 안 나타난다. 지진 가운데 안 나타나. 불 가운데 안 나타나. 이 말을 속에는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이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막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바쁘게 지나가고 막 그러면 시간이 쫓기고 그럴 때 보면 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이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 물증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고 다른 동기, 열심, 특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전도보다 교회보다 사명보다 앞서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제가 좀 설명하려는 게 어려워. 그러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다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데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참된 응답서로 들어가도록 축복 속에 주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바람과 불과 지진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생각이 들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여기 본문에 보면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오직 나만 남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느 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느 때 들을 수 있어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사역 잘 될 때? 전도 잘 될 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고통과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이제 우리 교회 사역 20년 하고 이제 20년 되는 해인데요. 그때 잠깐 슬럼프가 올라오더라고. 여기는 뭐 대중설교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면 되는데 2019년도에 20년 되는 해에 약간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원주 목사님 밑에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20년째 되는 해 제게 뭔가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엘리야처럼. 그러면 그 20년 전에 사역 그때 그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세우셔서 2, 3, 7, 5천 종족 복음 증거하도록 100% 그리스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는 그 커트라인에는 안 계실 정도로 안 계신다는 건 아닌데 조금 못 미칠 정도로 와 있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 20년 전에 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동기가 있어가지고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준비돼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동기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복음 안 들립니다. 엘리야가 틀린 건 아니지만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못 듣고 달려올 수도 있어요.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데 안 잡혀. 10시 반에 또 미션음 있잖아요. 주무를 할까 하다가 주무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대기구장에. 갔다 왔지. 가서 이제 빨리 와서 준비하려고 했더니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이거 씨름하다가 왔어요. 이거 씨름하다가. 말이 어려워요. 그때 2019년도에 그 슬럼프가 오니까 하나님의 안개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라. 복음의 능력이 안 들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어떤 면에서 내 홀로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뒤가 막막할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 1장 14절 말씀처럼 오직의 시간, 집중의 시간, 40일의 집중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24시 기도하는 시간,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잘 돌아다니고 잘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100%가 아니에요. 동기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오늘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다락방을 어떻게 접했냐. 열심히 특심하실 때 누구야,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그러셨다리잖아요. 그래서 저기 유광수를 찾아라. 그게 마치 엘리야에게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찡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역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줄 때 조용하게 들리는 소리.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목사님 그걸 듣고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다리잖아요. 그거 안 들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기존 계획과 똑같이 가지. 엘리야에게 멈춰! 빨간 불이야. 파란 불이 아니야. 건너면 안 돼. 그때 멈추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 틀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특심인 거 안다. 850명 물리치는 거 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하늘에게 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안다. 너는 선지자라는 거 안다. 너는 한 시대의 일꾼이라는 거 다 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왜? 후에 너를 위해서 제2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언약의 여정 가기 전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더 멋있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우리로 말하면 더 사역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톱 딱 시킨 거라. 이 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계속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절망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에 들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굽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원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체질이 바뀌는 거죠. 기질대로 지난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말하면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오늘 내가 회개한 게 뭐냐면 참 두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어느 교구 갔는데 지역장들 보면서
가기 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메시지 준비하다 지역장들 뭐하냐 지금. 그러다 갔다. 가서 얼굴 보니까 너무 또 사랑스러운 거야. 또 전사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의제를 잘해야 대교장 할 일이 많잖아요. 전사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상처, 불신앙, 체질을 뽑아내야 됩니다. 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 말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구분이 좀 돼요. 조금 추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분냄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꽃분이 권사님,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죠. 불신앙과 사단의 나라죠.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누림과 확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을 누릴 때 천사와 천군전사와 말씀을 통해서 상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전도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엘리야와 저에게는 삼전무, 삼시대를 살리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나, 교회, 업에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엘리야처럼 자기의 열심으로 하지 않도록 다시 멈춤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삼구삼의 응답을 주셨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속에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는 금요 철야 때 계속 시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딱 결박된 사람 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물을 누가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운청이 딱 끊어졌을 때 불안이 딱,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극단적인 경우죠. 뭐 불안한증이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하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처럼 네 개 있는 평안을 네 개 준다는데 네 개는 마치 누워 있는 사람이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평안이라는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평안이. 그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라.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깊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리고 최악 속에 최고의 응답을,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다른 골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인 게 뭐냐?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엘리야에게 또 다른 너희에게 이 정복자 일과 남은 자의 길이 있다고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불러주는데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맥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립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메불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 되게 하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아랍 왕 되게 해라. 또 한 가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하라. 이 말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전도하도록, 제자 세우도록, 복음 증거하도록, 현장에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놓을 정도로 응답받도록 준비해놨다는 거라.
청년 대학생들 좀뭔 얘기하냐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교장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캠프합니다. 매주 캠프합니다. 저는 해외 캠프도 가잖아요. 이번에 7월 9일 날 인도네시아 캠프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볼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 흉내낸다면 에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랍 왕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선지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네시아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RTS가 생기도록. 저는 한달 전에 태국에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왔어요. 신학생들 20명에게. 저는 하루에 지금 두 번씩 저기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계속 전하고 있다니까. 이삼치 나에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삼생명인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그리고 생기의 축복을 누리도록, 더 나아가서는 삼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저는 가끔 이제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보통 뭐 5시 일어나든 6시 일어나면. 제가 이제 좀 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골이라, 저기 김포 마산동이라고 시골이라, 이게 도로지만 이게 산이에요. 그럼 뭐 5시 일어난다 그러면 딱 지금 문좀 열리면 신선한 공기가 싹 들어와. 창문 열면 나무가 보여요. 그럼 난 저는 일어나가 치설부터 안 해. 딱. 그러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히브리서 9장 12절 묵상이 되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묵상이 되면 굉장히 힘이 돼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전에는 저는 한 5년 전만 해도 저는 가문의 영적인 배경들이 뭔가 0.2%, 2%가 안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믿을수록,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나갈수록 확신되어지는 축복들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40일 40주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에 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시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더 나가보세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도록 부르셨잖아요. 19장 18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니라. 아니, 엘리야는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미안해요. 청년 대학생들은 끝이라는 단어가 좀 별로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분들은 지금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막 어떤 120km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산전수전 공주전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들으시라고 여러분들. 이게 막 마음에 안 닿더라도 그냥 메시지가 저런 거라는 게 들으시면 돼요. 꼭막 감동이 돼야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알았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어떻게 왕두 명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고 자기를 대신해서 할 선지자에게 딱 하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7천 명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3분의 1이 살았다 할지라도, 3분의 1만 남았다 할지라도 남겨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세면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에, 전 시공간은 계속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제일 이게 싫어하는 게,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제일 힘들어하고 부담 갖는 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외국 나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만 주로 갔어요. 근데 잘못 걸렸어요. 지금 이제 그 뭐 대륙장 보니까 막 저쪽 미국 저쪽으로 다 걸렸어 이제. 근데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는 태국 가서는 하루 더 있다고 해야 되는데 하루 땡겨 도망갔어. 한국이 좋아가지고 그 정도예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가지 안 가 나는. 어디 가라는 거 이번에 안 해. 어디 성지순례도 아. 죄송합니다. 현장은 사랑하는데 이게 아 뭐. 근데 선교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언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그 삼초월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와닿은 게 뭔가면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속에 저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힌두교와 특히 발리의 역사는 힌두교와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이 모슬렘과 태국의 역사는 이 불교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빛. 그게 237의 빛이란. 그 빛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뭐가 내리는 순간 이게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 멀리 안 갔거든요. 캠프를 간 적이 없어요. 맨날. 행정 목사님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서 버티고. 제일 좋은 게 그나마 동남아시아가. 근데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니까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떠 있을 때 안 들립니다. 잘 나갈 때 안 들립니다. 사역 잘 될 때 안 들립니다. 그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정상인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순간 그리고 앞뒤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택한 그릇으로서 더 쓰시기 위해서 그 정도 메시지가 안 된다. 그 정도 사역 가지고 안 된다. 그 정도 복음 누리는 거지 안 된다. 그 정도 393 누리는 거지 안 된다. 확실하게 체험해라. 그 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은 힘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으면 엘리야에게 여러분 7천명이라는 제자와 엘리야에게 에후와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것과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주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독한 시간과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알고 현장의 체질을 알고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알고 영적 실체를 알고 내 체질을 알고 복음 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후의 사역을 준비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청년들 말고 청년들은 무한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인사하세요. 그 꼬라지 가지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상한 말은 그 그릇까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신성한 좋은 말로 하면 그 그릇까지 안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도록 393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세미 하나님의 비밀 아홉 가지 세팅 3생명 3초월 3전무 그러면 3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 아무 관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그 자서전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읽은 적이 있어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킨다는 말은 22살에 엄마 돌아가셔서 영부인 역할하고 27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권력에 붙었던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리고 오공을 청산할 때 박정희 독재를 청산할 때 다 떨어져 나가고 한두 사람만 남을 때 이 사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동양서적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자기를 달려낸 거라. 물론 지금도 어려움 당하지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에게 혹
고보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의 혹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393의 언약을 정말 누린다면 이것이 희망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욥과 같은 경우는 결국 뭐라고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건 아닌데요. 이번에 바울이 딱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 2장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나타났다는 말도 있는데 바울에게도 물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지만 바울에도 엘리야처럼 바울도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이런 멈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멈추라 그랬다가 지역적 멈추고 그러지 마시고 그 멈춤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멈추라는 거지. 아 멈추자 이제.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후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